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금보살마살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불학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광명운 대자비광명운 대지혜광명운 대반야광명운 대산매광명운 대길상광명운 대복덕광명운 대공덕광명운 대기어광명운 대찬탄광명운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운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이시니 이름 바보시 바람 이름 지혜 바람 이름 인혁 바람 이름 증진 바람 이름 선정 바람 이름 지혜 바람 이름 자비 바람 이름 해탈은 무르름 지혜염 대 지혜염 사자후엄 대 사자후엄 우레엄 대우레엄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아빠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 수의 천령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다천 하랑천 타와자천 범중천 법보천 범용천 소강천 무량광천 강함전 소정천 무량전 천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강과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우변천 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내지 비상비상저의 저의 홍가탄을 무리며 용의 무리며 귀신무리의 법회에 모여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나신, 수신, 산신, 지신, 제체신, 엔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시엔 초목시엔 다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 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이 이런 방몽 기왕 담열 기왕 담정 기왕 담태란 기왕 행변 기왕 섬동 기왕 자심 기왕 국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른 기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 들었다.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왕자보살마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가혁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 미리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도리천에 모여 들어 이 법회에 참석한 자의 수여를 헷갈겠느냐. 금소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훈소사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불안으로 볼지라도 오히려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니 희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힘이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소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헛사오매 저는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오니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용던 무발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요 설사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사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처럼 부사이한 생을 성취하여 사오니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초목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성미진의 그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보리수만큼 세계가 있으며 그 수한 세계 하나의 한 먼지를 한급으로 아치고 그 모든 급 동안의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심지어의 과일을 중득한 이래의 동안을 위했던 비유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하물면 성문이나 벽지불이 지휘에 있은들 동안이랴.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신령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냥 미래세계의 선남자 선녀이니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르르 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 거나 형상에 칠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33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은수사리여이 지장 보살마살은 처음은 암은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업천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시엔 구정만행 여래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운을 지어서 얻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해 사자분신구정만행여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러하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문소사리여 그때에 장자의 아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새가 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이에 재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시킨 연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여 타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것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이야 성기가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어 호를 각하 정자 제왕열애라 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가 성지급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에 한바람 아리 사선이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홍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엄숙히 여겨 섬으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혼신은 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다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좋은 향과 꽃
그 밖에 모든 공향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다른 곽황경자 지왕여리의 형상을 한절하네 모셔서 그림의 위용이 장엄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라문의 딸은 더욱 우러러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명호는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이 세상에 계실 때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도록 부처님을 후르러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본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네. 이제 네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히에 바라문을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래였다. 이 어떠한 싱그러우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일건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 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에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곽황경자 지왕여래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발다리가 승한 데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암 하라대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황경자 제왕열에게서 성녀에게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전 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에 한명 곧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황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연히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고 흐르며 혀로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모두가 몸이 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금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대로 서로 헐퍼묶어 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람운에 따른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는 무독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달이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여기는 대철위산 서쪽에 있는 첫째 급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곳은 부처님의 휘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끌고 흐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이곳은 염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의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에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너희들은 삼업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는 바이니다. 허보의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부덕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이까 무덕이 대답하되 저새 바다 속에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이로되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18이고 다음 것이 500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1100이 있는다. 그 지독한 고초는 희루할 양이 없습니다. 성녀가 무도기왕에게 두무대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님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희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산보를 비방하여 헐떠듯 곳으로 잠깐 있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무덕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이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존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실하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되 끙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인이 어떤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3일이 되었습니다. 소순한 자식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환경자 제왕열의 탑사에 보시를 한 연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리 무간지옥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바라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달고는 곡학황정자 제왕협회의 덕과 천상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 급이다 하도록 재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 세수보살이와 그때의 바라문 달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라 하셨느니
그때에 백천만억의로 생각할 수 없고 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나성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머물러 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리천공으로 모여서며 또한 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얻고 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요 다수의 무리들이 함께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안욕 따라 감냐삼보 불러서 이제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물결에 빠져 육도를 실세 없이 조차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험 없이 받다가 지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왕의 본서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이미 도리 천국의 이름에 마음이 아주 깊어서 열애를 후르러 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비파를 펼시어 백천만억의 가에 생각할 수 없고 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할 수 없는 불량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아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서나 중여할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었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우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히고 받으며 혹 좋은 가보가 있는 자는 부지런히 건나며 성취되며 혹 어둡고도 낫니는 호래 토료 교화를 거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흡비중하여 후르러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있나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엄내의 강보와 샘훗물을 나타내어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하며 혹은 재석의 몸을 혹은 부망의 몸을 혹은 전현왕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재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우바세 우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 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 고근교하여 희와 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약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훔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토리 천공에서 은근히 우촉한 것을 생각하고 아빠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해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하는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오나 전원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의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그나 웃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에 기회하게 하며 영영생사를 여예고 열반나기에 이르도록 하되다만 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먼지 혹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알아오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그보로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연의 곧보리를 중득하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님 하야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옵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 가지뿐만은 아니호에 다엠하야 부인이 치장보살에게 그덤 엽조대 아라옥근대 연부제에 서지어 안각까지 지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들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도 자하오이다 지장보살이 모이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호가 여쭈옵대 바라옵건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에 치장보살이 성모에게 대답하되 남념 부재에서 받게 되는 세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느 중생이 부모에게 부려하고 살생까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느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었게 된다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상주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철안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치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지 성문이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주물을 파괴하고 함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계유를 흑여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상주물을 훔치던지 재물이나 곡식이나 음식이나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나이다. 성모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며 당연히 오묵한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한이라도의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마야 부인이 거듭 치장보살에게 여쭈
또한 곳을 무간지옥이라 이름 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성모이시여 모든 지옥은 내 천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지옥에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이다 무간지옥은 지옥의 성별 만혈이가 되고 그 성한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이고 성의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 중생에는 모든 지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거기에서도 특별한 지역이 있어서 이름은 무간지역이라 하는데 그 지역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요 옥단장의 높이는 일천리며 위의 불이 밑으로 다니려 하고 밑의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옥단장 위로 서로 쫓아다니며 호간에는 넓이가 말리나 되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이에 하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가 보가 희와 또한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받나니 백천의 야차와 하기들의 흑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으로 죄인의 장자를 그러며 또 어떤 야차는 그한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며 혹은 입과 코를 찌르고 혹은 배와 등을 찌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새독술에 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 뱀이에서 죄인의 목을 감마 조이며 온몸 한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서 소업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가 구리 샘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마섬 한번 죽였다 한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제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역의 제보는 이러하옵니다. 또 다섯 가지 허벌어 느끼는 것이 뭐가 아니라 이런 한명의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끝낼 사이가 간지역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이라도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지역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나누네. 그리고의 새 방망이와 독수리 뱀 희리개 맷돌 토압 토기 담마에 걸럼 무얼 절망 절사 새나기 새 마리나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이면 새구설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없는 나요 다수에 이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라도 끝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호랑개나 늙은이나 흑인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짓는 허벌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이 지옥에 떨어지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도로 하루날 하루 밤 사이에 한 번 죽고 만 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쉴 수도 없고 지겁에다 하여 봐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지옥이라 모여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하라자면 이와 같사오나 만약 자세의 지옥의 형벌하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 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합창 경례하고 물러갔다.
이때에 치장 보살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힘은 연고로와 두루 백천만억 세계의 힘음을 두어서 일체 고통받는 헛보중생을 구원하나이. 나만양 혈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을 입어 사와하일다. 비록 보살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오리니 전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부처님께 없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착한 습관으로 허벌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바 호두를 윤회하되 잠시 일 사이가 없으며 그의 사이가 티끌 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행난을 받는 것이 마침 코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기엔 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흘려 잠시 나온 줄 알아. 다시 그 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권력과 또한 여러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중에 한보살마 사리에서 내 이름이 정자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리여 여쭈었대. 세존이시여, 치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영건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께 없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세존께 없어 정자 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다. 지나간 예 과거 한량 없는 나성기 나요타 불가설 급에 그 허당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르는 일체지성체 열애응공평정지면행조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의성부천인사 부처님의 수명은 휴강급이었더니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비훈 나라의 왕과 부시 되어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희운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왕의 헌원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왕의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안락해 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정자 제황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성불하기를 바른 안왕은 곧 일체지성체 혈액이시며 재많은 중생을 길이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른 안왕은 오하치장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아승기 급에 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이름이 청정연하목열의 희신이 그와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었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나라에 계시어 중생의 제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때 나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관목이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지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하는 이를 가여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나하는 광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악목에 대답하기를,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뽑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더될 것이 없나.
존자께서는 가여이 여기시오.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 귀구나 길을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정정려나 몽그대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어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요. 강목은 이 말을 듣고 곧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러러보고 예배드렸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은빛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좋은 것은 길만 하면 고함화를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 뒤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복에게 이르되 생사의 염려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 어머니니라.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입어 마땅히 수행하여지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이 13세가 되면 다시 약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미로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거늘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아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제를 아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학도에 떨어졌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업으로 포를 받은 바 만약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으면 이 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 거기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오리까. 대답하기를 그건 이로 다 힙으로 말할 수도 없고 몇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듣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원계를 향하여 사례여 말하되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지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어 제가 흠은 이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하천남에 내지 영원히 이어서 영갑토록 그러한 업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몽혈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백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지 삼막도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 하고 이와 같은 제보의 무리들이 다해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어겠나이다. 청정현화몽열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능히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거한 훈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왕 너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지난 뒤에는 부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급을 짓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늘레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인가와 하늘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 오서 청자제왕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나하니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리라. 보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흠은이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과극 구원급 중에 희가 지장민어 스스로니 항아의 모래와 같은 은을 바라고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어를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대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 성가락을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기회한 이 모든 중생이 삼막도의 제보에서 해탈함을 얻으리니 만냥 흥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의 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천만악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냐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 오더라도 오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인과의 연루를 더해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 사이한 위대 실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희롭게 하나니 그때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마와 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이시니 여산을리에 경을 펴서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이다. 정자제왕보살이 이렇게 세존계살에게로 마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절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구원급의 힘이 그러한 그 안군을 제하여 지금까지도 허해려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늘히 예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현부제에서 생사의 이로 일체의 제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설하리라. 세존이시여 원컨대 줄거든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보살이 호랭급으로 부터 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도록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이 미래의 한량 없는 많은 급중의 허버이니 어져서 끝이지 않음을 품으로 또 그더원을 세우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한해서 백천만의 광천으로 제도 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삼 목숨을 죽이는 잔을 만나면 그 암흑은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공하고 고쳐받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업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와 호리 혼황새의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사를 만나면
인적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나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흩고 입에 창이 생기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약 산양을 함불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업보를 말해 주고 만약 기억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서는 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 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권력간에 분산이별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음멀고 긴멀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이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못 면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주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서는 자를 만나면 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법행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혼토록 축생을 모아 면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얼음물이나 타는 불, 토끼나 낙같은 흉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감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유를 파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애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얻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만약 참안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문도 있다는 서로
신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업보를 이제 대강 말하여 그니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의 그 업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이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 일을 보로디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 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 도로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마살 지장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영원태 전령팔부와 미래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 연부제 최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뜻을 말하여서 미래세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과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명호와 제업으로 받는가 간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첩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거기 큰 지옥이 이름이 극무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압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사각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비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화전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협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통창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절거이며 또 지옥에 이름이 철상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이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려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보조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요하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경설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자수이며 또 지옥이 있어 소각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다만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완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직론이며 또 지옥에 있어 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다진이라 하나이다 인자시여
처리산에는 희와 같은 지역이 수요가 한도 끝도 없나 아이다. 밖에 또 지역이 있어 교환지역, 활설지역, 분뇨지역, 동쇄지역, 화산지역, 학구지역, 함화지역, 하오지역, 화산지역, 하석지역, 화상지역, 하량지역, 허흥지역, 그하지역, 발피지역, 흠열지역, 수소지역, 소각지역, 도자지역, 하옥지역, 철옥지역, 하랑지역 등이 있나이다. 이 지역들 속에는 각각 더 작은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레 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나내신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른 아이다. 지장보살이도 보현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이는 모두 담념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법의 힘이란 매우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 함무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한 하기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 하여 가벼이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티끌만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므로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제고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이 말을 들어소서. 천원비로에부터 사막도로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우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하게 하고자 함이나이다. 시장보살이 말하기를 인자시여의 지옥에서 제업으로의 받는 과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역의 지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역은 지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안개하며 어떤 지역은 지인의 맹렬한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역은 혼통 찬느란 뿐이며 어떤 지역은 끝없는 동호줌이며 어떤 지역은 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일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역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역은 새삼이 감으며 어떤 지역은 무쇠개가 쫓으며 어떤 지역은 무쇠나귀에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읍보록마다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여 세여 도리여 불란님이 없으며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행으로 느끼는 것이오나 만약 지요의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한다면 한지오와 가운데서 또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녹이야 말하여 무얼 하겠나에까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인자의 무르심에 받들어 대량 말씀드릴 것이라. 아카사오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에 타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종계어서는 온몸으로 대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 으로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시어 모든 불세계의 일체 모든 보살 마하살매 천령 귀신과 사랑과 사람 아닌 우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마 사리 시방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현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천령 귀신들도 늘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밀체고를 여희게 하고 열반악을 느끼게 하.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중의 한 보살이에서 이름이 보광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이제 세종께 없어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 이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세종께서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인가를 말씀하시어 모든 천령팔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의 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의 복덕으로서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사례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줄거에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 마하사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시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라교 칠금 언동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약도에 떨어지지 않느냐.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함에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흙이나 돌이나 구리쇠 무쇠 등으로 만든 동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곧 향음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에 선녀인 한번 여자의 몸의 보다 다하고는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서 서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에서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함에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시경만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파급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온갖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에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훈만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의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례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희를 남에게 권하면 이러한 무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는 이
이래야 세상에 있어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에 깊접받을 일이 있겠느냐도 무방보살이여. 이래 세상에 만약 학인이나 학신학기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시장보살 형상에 기해하여 공경하며 공향하고 찬탄하며 후루루 예배함을 보고 혼망령 되게 꾸짖고 헐떡거나 덕이나 이에게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 대체 그러다고 하거나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급의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도 해방한 제보로 삼문나비 있으면서 매우 중한 제보를 받는 것이며 이에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학이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보를 받아 또 천급을 지나고서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희모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낙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포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향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을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이야 말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남자 선녀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을 모두 마음대로 안되고 꿈에는 학이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이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가 깊어짐에 점점 봄이 여여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제업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버리기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희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경을 높은 소리로 한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허위 보배 장언 사태기간
간해 이걸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 한목에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시나 이 모든 물건들을 홀리며 혹은 경인하에 불상 앞에 공양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 대중에 보시하겠습니다고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라 듣도록 하라 에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 후니 다 한자라면 일일 내지 2일 3일 4일에서 7일에 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의 허물가에 무거운 죄가 온몸간에 떨어질지라도 영원히 해탈함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 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증건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대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등 근속의 악도에 스부서나지 어디에 구원해 줄 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불가불 숙세 골육에게 보호하여 방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보강보살이여 너는 그대의 신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 번이나 혹은 그러한 낙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의 만약 미래의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물에 들기 있어 혹은 종이 되며 내
내지는 못한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흑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르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명 한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라문 철제리 장자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7일 이내에 부사이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어 제보가 해탈을 얻게 되어 안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 강보살이여 미래 세계의 중생이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와 가볍고 무거움을 내게 남부염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서는 것이 여반님이 없고 제안님이 없는데 어찌 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 삶 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천가지의 재상이랴 만장능이 십제일에 불보살님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류순 내에서 안 보던 재앙과 고난이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흐린 나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영원히 악도를 허히게 될 것이며 매달 20제일에는 이 경을 한 편씩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야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천만의 거한 미신력의 이익되는 일이 있음을 알며 도가의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경의 석자나 섯자 혹은 한개송 한글께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는 것이며
이래세 백천만세 행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니 그때에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근수헌력을 아른지 호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젯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하고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러시길,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 가지니, 하나는 지장보는이요, 하나는 지장본행이요,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오랜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은혜 의지하여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에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염부제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됨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으지며 혹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심고 지느꾸등 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다리 더더워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되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고로 다시 서로 부추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만약 평지에 다다르서는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터 한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희와 같은 습성이 섬으로 임종시에 다다라서는 남녀근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혹 번개기를 달며 등을 켜며 혹
업황 양아를 고호해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예지불보살과 벽지부를 혐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식과 모두 소멸될 것이오며 만약 그가 49일 안에는 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학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한량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전령 갈부와 인간 하니의 무리들을 대하여 염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삼가산 딘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하오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티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제염만 더욱 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 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의 권속들의 악한 일을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에 분별을 짓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건을 어찌하물면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권속들이 다시 업을 더하게 마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 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백건이 넘건 널 문득 유 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진보따리를 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염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 암몰에 한 티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지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물은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이 남념 부재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가여 헌소김 항인을 위하여 공덕을 닭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장보살이 말씀하여 대답하시되 장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간다니 이를 설하노니 장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다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불의 이름을 귓가에 스치게 만되어도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죄만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속은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 가운데 일을 얻고 6분 공덕을 사한 사람에게 이런 연고로 현재 선남자 선녀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하급시 다다르면 헛두음 속을 헤매는 신이 되어 죄와 복을 알지 49일 동안 너리에 섰고 기머거리에 갔다가 모든 사직에게서 과를 변론하여 심사판정이 있은 뒤에야 읍에어 하여 생을 받게 됐나 해야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 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49일 안에 있을 생각생각에 모든 권력권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 지난 후에는 허벌 따라 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제 많은 중생이라면 저한 백세가 지나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후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급토로 영혼의 고통이 끊일 생각 없나이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권력권속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짓네어 그의 허벌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죄를 지내는 동안에 살뜸물 한물립 사기 등을 함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이런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만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에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희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부재의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 천궁에 있던 천마연 나유타 연부제의 귀신이다. 한량 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갔나니라. 이때에 철이산 한내 한량 없는 기왕과 현나 천자가 함께 토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또 기왕 타, 기왕 대쟁, 기왕 백호, 기왕 혈호의, 기왕 절로, 기왕 산왕, 기왕 비신, 기왕 전광, 기왕 하마, 기왕 전랑, 기왕 금수기왕 부석, 기왕 주모, 기왕 주화, 기왕 주보, 기왕 주시, 기왕 주제, 기왕 주축, 기왕 주금, 기왕 주수, 기왕 중매, 기왕 주산, 기왕 주명, 기왕 유질, 기왕 주헌, 기왕 삼목, 기왕 삼목, 기왕 기왕 목목, 기왕 길리실왕, 길리실왕 길리차왕대, 길리차왕, 안난타왕대, 안난타왕 등 희르한대, 기왕들이 각각 천이백의 혈의 종기왕과 모든 연부제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이엠 보던 기왕이 염나 천왕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토리천에 이르러 한쪽에서 있었다. 그때에 염나 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고 이 토리천의 검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의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온데 제가 이제 석은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감이 세종께 묻자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천자에게 이러시니 그때
때는 마한 대로 물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에 염나 천자가 세존을 후르르 전하고 치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치장보살을 생각한 건데 육도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대 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힘이 있사오니 어떤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힘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력을 지니고 계시건을 어찌하여 중생들은 좋은데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의 가에 팔아웃근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부재 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라도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속세에 이를 부재 중생이 학습을 맺음 파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잃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일희런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섬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사나운 도왕민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로에서 꼬만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이에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길이 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의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득 험로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고험 물러나서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딱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기를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다라 선지식을 또해 말하기를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신제나 또는 아니거나 갔네.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갔네.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지장보살은 내 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해주며 이 모든 재고 중생들이 업도와의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나니 그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있나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낙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련다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시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살이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의비에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한량없나이다. 염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가치가 하느니 이것은 저희들이 엿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급 체락 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털흙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삼보를 공양하는 일산 하나를 달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님을 존상 앞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 기절이나
한계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모든 작은 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액 사나운 병 뜻과 같이 하는 일들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게 사오니 더구나 그런 것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나 천자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탐자 선녀 희늘 옹호하니네 또한 만가 채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에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험년이의 연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하고 이사온데 저희들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왜냐 하면 이 현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아이에게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애기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근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를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근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좌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오 끝날 제가 미리 사택 토지의 신들로 모와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도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오 끝을 노려 사암 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는 스스로 재앙을 물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도 구나서 서로 성건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리까. 그러나 이 염부제의 서순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있는 낙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어찌하 하물면 본래부터 학을 지은 자들을 말해 무얼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희와 같은 염부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에는 심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귀로는 나무와 같도 보거나 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그 이 모든 권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이러한 좋은 인연이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인정할 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희륵한 사람들을 살펴 홍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리라며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우고 생사계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코 이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서 한락함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생각의 염부제의 중생들을 홍호하여서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여타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명은 하튼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통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홍호하고 있나니 이때 기왕의 자비 원력에 안가닥에 현재 대 기왕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명기대 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운명호는 무상열의이고 그의 이름은 날라기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흡이대리라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대기왕의 이름 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 없느니라 그때에 지장보살마살께서 부처님께 사대여 여쭈었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희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 되도록 할까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 허락하여 주어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제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 열어나는 고와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태의 일체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거무량아승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혼은 무변시인 열애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자나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와 40급 동안의 생사계의 중계를 초월하건을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고성하고 탱화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 얻는 복음 무량무변 하나이다 또 가그 항하사급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성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 무상도에서 길이 태전체 아니하리라 또 저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파두마성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거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번의 흉욕을 하늘 중에 태어나건을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심이 오래가에도 저 과거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급의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니 자후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해하면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증수기를 받나이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구륜손 부리시니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르절하거나 또 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현급천불 회중에서 대법왕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비바시 부리시니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료한 낙을 받나이다. 과거 무량 무수항 아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니 호는 타보 혈대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불경에 떨어진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학을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보상여대시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대치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나이다. 도가 그 무량아승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가사당열의시라 만약 어떤 남녀이니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하나이다.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태통상왕열의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낭하사 부처님의 설법하심을 만나서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라. 또 과거에 청월불, 산랑불, 지성불, 명명왕불, 지성체불, 무상불, 요성불, 마늘불, 훌명불 등 희르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 예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일체 중생이 하늘 사람 도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건데 물면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혐하는 것이 어디까? 이에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노무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오며 홍후간의 대제가 비록 극중한 것이어서 억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중재가 점점 소멸되거늘 어찌 하물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함이랴 한량 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 없는 복이 얻나이다. 그때의 지장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대 옥합여운 자도 있으며 호화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는 희도 있고 십생 동안 복을 누리는 희도 있고 백천생에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으니 일은 어떠한 가닥이옵니까? 아라옥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니의 도리의 천궁의 일체 대중이 보인 니의 보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하려서 말하노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절젤이나 대바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곤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또는 벙어리나 먹으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자를 만나히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냥 흥이 되자 시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손수 늘리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복리는 대 항아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급과 같으니라. 하면 그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희들이 가장 빈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근자비심을 바란 연고라. 희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하물면 헌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살이여의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 상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보시를 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은 상급 동안 채석 천왕의 몸이 되어서 성료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향 능이 보시한 복리는 법계에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국왕 등이
그동안 항상 대범 천왕이 되리라 또는 시장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여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의 부처님의 담요와 경전이나 존상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국왕 등이 팔심하여 보수하되 호와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며 이해 국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천륜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니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회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국왕 및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니 과부는 한량 없고 가히 없나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 새해 모든 국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만약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야금시하고 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일백급 중에 항상 긴건 천조가 될 것이며 이백급 동안의 항상 육육 천조가 될 것이며 영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길어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의 부처를 이루어내다도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 어떤 국왕과 바라문 등이 능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히 해양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아니하고 일경 성불할 것이니 헛지 한물 면제석이나 범천이나 이전윤왕은 과부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때는 늘내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오도록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 새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꽃 가운데서 틀 것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 하던 바 폭리는 가에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 새에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불 천륜성왕의 형상 보시 공양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벗게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 치장보살이여, 만냥 길에 새에 선 남자 선 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한기 송이나 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찬탄공경하고 보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향능이 법계에 휘양하면 그 복은 비호할 수 없느니 치장보살이여, 만약 미래 새에 선 남자나 선 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 것이며 보시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탄공경합장할 것이며 오래되어서 호에 헐고 무너진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와 타인에게 권하여 또 함께 마음을 내서 하거나 한다면 희와 같은 사람은 30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인 사람은 낭산 전륜왕이 되어 승부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치장보살이여, 만냥 비례세에 선 남자 선 가운데 신넘바 성근이 혹 보시 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관례하되 한 털끝한 문지한 모래 물방울만한 그 시들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법계에 해양하며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삼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의에게만 해양한다면 이와 같은 과보는 그 삼생 동안만 덕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안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치장보살이의 보시의 인연공덕은 그 일이 이와 같느니라. 그때에 견내지시니 후처님께 살대여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 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르르 배웠고 예배하온 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과 지혜로 선을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치장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존이시여의 치장보살마살
염보제에 간인년이 선이저 원문소 보현 관음 미룩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나투어져 육도의 중생을 지도하시되 오히려 끝이 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급수는 초백의 항하모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이래미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허악돌 대나무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검은 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르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열까지 이걸 헛게 되나니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하오면 이런 토지가 풍년이 들 것이며 희는 가티기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조상들의 죽은 근속이 천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늘며 혼은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휴건물 풀로의 난재앙이 없으며 칠은 헛되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에 발대 신장들이 보호하며 십은 송소로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만약 능히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또한 이와 같은 희익을 얻게 된 아니겠네.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존이시여 미래 세중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송하면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안부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행액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케 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시길 견내어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염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곡식과 살 등 보배까지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이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되나니라.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에 있어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암만 지장 보살 본능경에 의하면 단 한 가지 일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은헌 마땅히 근본 실력으로서 그를 농구하여서 온갖 지혜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 여던었지 하물며 그러하여금 밖에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농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농호할 것이었지 하에 그러한 성년들을 홍호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능경을 톡송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끝에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반낙을 느끼되 그한 농호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에 세종께여서 정술의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호호상과를 놓으시니 이른바 백호상광이며 대백호상광이며 소호상광이며 호상광이며 대호호상광이며 좌호상광이며 대좌호상광이며 정호상광이며 대정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며 대벽호상광이며 홍호의 상광이며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이며 대놓고상광이며 금호상광이며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의 상광이며 대경운호의 상광이며 정윤호광이며 대천윤호광이며 보륜호광이며 대보륜호광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월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며 대해운호강이니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종과 전령 팔부 흰비흰 등에게 이러시되 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지장보살이 저 흰광가의 천상을 희익되게 하는 일과 부사히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를 허던 일이며 끝내는 한효가락 삼력선돌이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 높이 찬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나실 대회중에 한 보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가의 관세음보살님이시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살이 되자 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쌍히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에 그 공덕미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저는 이미 들은 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시방의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구 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었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종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오건대 현재와 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지장보살의 무사이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룡팔보들로 하여금 후르르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음보살에게 이러시게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 하늘이나 호왕룡이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이거나 길이거나 내지 육도의 최고 중생같이도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한 뒤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때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천룡팔보들을 가협이 혁이고 내게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에게 대한 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들의 길을 걸어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다하여 다섯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어서 얼대와 희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지장보살의 형상을 배웁거나 호와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번 후르르 보고 한번 절하며 안희의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며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 포시하고 공양함이랴. 이 사람이 얻는 바의 공덕과 복리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느니라. 관세음 보살이엄 만약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모든 중생이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며 목숨을 마칠 때에 부모 권속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복 등을 가져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와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도를 나는 권속들이 집과 보배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이를 알려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업보로의 중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병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의 사람이 만약 이에 업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취업장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공덕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제업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승려한 낙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혹 증복을 때나 호와 3살 5살 때와 10살 이하의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 사람이 미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낙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을까 만약 이 사람이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난이지 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한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7일에 되도록 하면 처음에 낸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양한다면 이 사람 권속들은 그들이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는 자라면 이에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 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는 이 21일 동안 일심으로 치장보살의 형상에 후르르어 절하면서 명월을 염하여서 만번을 채우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허근 속에 태어난 곳을 알리고 혹은 꿈의 보살이에 대해 신통력을 나타내어서 친히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권속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매일 보살의 명호를 천번씩 염하고 천일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의 보살에 그가 있는 곳을 토지이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액되는 일이거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건을 어찌 하물며 그 사람의 몸이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를 얻으리라. 금세연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선을 꼭 하나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더 높은 보디를 낳고자 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예하되 향고와 대복, 보배나 음식 등으로 공양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녀인을 원하는 바가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그든 다만 치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에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고아 받을 것이니라.
금세여 엄포사리여 만장미래 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히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설사 밝은 스승을 만나서 이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읽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송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서 남자 선녀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아니한 연고로 대성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향껏 의복음식 그 밖에 여러가지와 구등으로 보살께 공양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하루나 다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섬 허리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체와 술과 사업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37일을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히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만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세여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 호의식의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안 속에 흩어지며 혹 모든 행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혼람이 있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하기를 한 번을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여의치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족해지고 따라서
잠자리는 꿈속에서 한라함을 얻느니라. 관세여 안보살이여 만장비례세에서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호와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 숲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치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현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간함은 문화에 앉거나 누울 때에 형언이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 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여 안보살이여 이 치장보살은 현부제의 큰 인연이 있어 만장 모든 중생에게 보살에 대한 보고 들은 이에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 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여 안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께서 개송으로 이스라엘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아사가 이스라엘도 다 말할 수 없네. 보고 듣고 후르르 예배하기 일념 중에 인간 천상에서 양흡서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거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 일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소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에서 헤매는지 몰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21일 동안 그 명호를 염하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의 군속 있는 곳을 낱낱이 또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해내네. 만장능이 천마음 물러서서 안으며 안마땅이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위험는 보디를 닦으려 삼계여의 모든 괴로움들 치려하여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석히 성취되고 가로막는 모든 업장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부사이한 그룩한 원세와 것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업장방에 대여
일거든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데 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향과 고아독과 음식 모든 장부를 보살게 공양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룻낮 하룻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말며 21일간 보살명호 지성으로 염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총명어들이 이 경전 읽는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이름이 없으니 모든 것 지장보살 무사히 안힘 지혜와 총명을 내려줍니다. 가난하고 병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권소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에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 되어도 지심으로 지장보살 우러러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희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수와 나쁜 사람들 신들과 학이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 온갖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난 영웅이 금세염 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보살의 미신여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급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보살이 같은 공덕 널리 어든지 지장보살의 명호에 듣거나 그룩한 형상을 우르르 절하면 향과 고아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묘한 복락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건네는 부처 이로 생사를 건너가리. 관세여 안보살이여 이를 마땅히 알라항아사의 모든 국토에 널리 알려줄지다. 그때에 세종께서 금비파를 드시어 지장보살마 살의 희마를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 바로 시방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급동안 하여도
함할 수 없으리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에 토리 천궁 가운데 백천만억의 희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미에 천령팔부 금호인 가운데서 다시 부촉한 노니, 그때는 모든 중생들이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지 가운데에서 있는 자를 하루나 다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물면 다시 오무간이나 야비 지옥에 떨어져 문턱 천만억급을 지나돈 나홀 기약이 없게 할까 보냐. 지장보살이여, 남념부지 중생들은 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하기듯 드러나니 이런 까닭에 이 몸으로 백천억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개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에게 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함 보래할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해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한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하늘이나 인간의 흡을 따라 보를 받아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송만이라도 회운다면 너는 이에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통해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허에 태어나도록 하여 승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너의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마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드리, 길을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심만 내어도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하물며 어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에 수행함이 올래까이 사람은 자연히 위험나 한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 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염 말씀하시며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력에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르러 가지의 풍리를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의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에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향꽃 음식의 복보배 등으로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한가가 날로 더하며 승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도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몰불의 지향을 여일 것이며 토적의 행난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기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부모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딸이 됨이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숙명의 지혜를 얻음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짐이며 권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며 모든 행액이 소멸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권속 등이 고를 여임이며 숙세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찬탄함이며 총명하여 근기가 수승함이며 자비심이 넉넉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미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에 하늘요원 귀신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면 불어라 예배하며 일곱 가지 이익을 허더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혜에 호름이여 이는 학급이 소멸됨이요. 삼은 호든 부처님이 지켜주며 사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호는 보는 여기 더욱 중장됨이요. 육은 숙명을 통함이요. 칠은 끝내는 부처를 이루미니라. 그때에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말로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룡팔부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근미신여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돌에 전에 한량 없는 향과 꽃 하늘 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서가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창하며 물러갔나 아니라